7월 22일, 오늘은 누군가의 생일이다. 진한 치즈케이크 케이크로 축하하는 누군가의 생일. 가까웠던 것과 멀리 떨어져 있는 일은 얼마나 슬픈 일인가. 13년 동안 해오던 달리기를 3주 정도 쉬었었다. 쉬었다기보단 헬스를 하느라 하지 못했는데, 어제 마침 비도 내리지 않고 헬스를 쉬는 날이기도 해서 오랜만에 달리기를 했는데, 오랜만에 한 탓인지 오랜만에 체력이 달리는 걸 느꼈다. 본래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 뛰는 속도로 달렸는데 그 속도가 조금 벅찰 줄이야. 물론 다시 뛰기 시작하면 금세 원래 속도로 돌아갈 걸 알지만 마치 처음 달리기를 시작한 것 같은 이 낯선 감각이 나를 조금 슬프게 했다. 2019년 말 나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오래 사랑하던 것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기록을 남겼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로 나는 사랑하던 것을 여전히 사랑해왔는지 의문이 든다. 여태껏 살아오면서 가까웠던 것을 얼마나 많이 멀리 보내왔을까? 그것들은 어디에 가서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 내가 놓고 온 자리에 그대로 있을까? 그들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을까? 7월 22일 비 생일을 맞이한 당신, 연락이 끊긴 친구에게 연락해보는 건 어떤가? 생일 축하합니다.